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증권 시장에 하루하루 오가는 돈이 천억 원이나 될 만큼 증권 열기가 대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낯선 말을 배우게 됐고 도로는 남의 일로만 여겨왔던 증권 투자에 은행 예금을 빼서라도 슬며시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랬습니다. 거기다 증권 투자하는 사람의 20%가 주부들이란 말대로 증권회사 창구는 이것저것 다 따져 장날 물건 고르듯 주식을 팔고 사는 여인들로 붐볐다는데 그러나 바로 이 사람들 혹은 그 부모들의 일상을 30몇 년만 아니 겨우 10몇 년만 거슬러 가면 전당포 한 평도 안 되는 철창 쳐진 그 방에서 옷가지와 이불을 디밀며 한 대박 쌀값을 애걸하던 모습을 가까이서 만납니다. 여유 자금이니 투자냐는 말은 우스갯소리로도 쓰지 않았고 나날의 연명에만 급급했던 그때 돈은 전당포에서나 만질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전당포는 하루의 양식과 바꾸어진 가난의 상징들로 그득했습니다. 금액이 많건 적건 은행 예금 만든 사람이 드물고 국민 저축률이 30%를 넘어 외국 빚 더 늘리지 않고도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만하게 됐다는 오늘 소비가 미덕이라느니 하는 어줍잖은 말까지 나오게 된 오늘이지만 우리가 잊고 싶었던 기억 어디쯤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또 맡기려 전당포를 찾는 허기진 모습과 채권 장사에까지 매달리던 몰골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쌀 한 주 맡겨 끼니를 걸러가면서 낙찰계 번호계 앞날을 걸던 시절과 그렇게 억척스럽게 손에 쥔 돈조차 끝없는 물가고에 물 새듯 줄어들던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공기와 입학철로 꽃피는 4월을 잔인한 4월로 몰고 가던 그 돈. 그때를 아십니까? 오늘 얘기는 그 몇 푼의 돈에 부끄러움까지 저당 잡히며 살았던 시절. 그때 우리들의 돈 얘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부산 혹은 남도 어디쯤에서 모진 목숨을 지탱해오던 피난민들은 서울 가는 12열 차를 따라 감격스러운 환도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닿은 서울, 태극기 휘날리던 수도 서울은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폐허의 암담한 뿐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잠자리조차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 피난 시절과 다를 바 없는 고난이 계속됐고 전쟁 통해 어깨에 못이 박히도록 부두 노무자일을 했던 가장은 또다시 막노동 일거리를 찾아 어수선한 거리를 헤매야 했지만 날품팔이 일조차도 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황혼은 언제나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곤혹스런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치는 날이라 해도 보리쌀 봉지 하나도 들지 않고는 산비탈 판잣동네를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내 한몸 앞가림은 해보겠노라고 종이봉투를 붙이고 리찌의 모자를 만들고 있을 노부모와 전쟁 통해 턱없이 조숙해버린 아이들. 제 손으로 만든 구두통을 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을 먼 발치로 보며 한숨 지었던 그 아이들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끼니거리는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전당포. 결국 찾아갈 곳은 전당포일 뿐이었고 그나마
지게 하나 쥐고 나온 빈 털털이 가장이 맡길 것이라곤 군복 물들인 우쪽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당포는 그렇게 연명에 힘겨워하던 50년대 가장들 앞에 막다른 골목으로 놓여 있었고 맡길 것조차 없던 사람들 형편 그대로 전당포 창고엔 남루한 옷가지들이 그득그득 쌓여갔습니다. 너나 없이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달리 손 벌릴 여유도 없고 은행 이용은 꿈도 못 꾸던 그때 전당포를 찾는 사람은 날품팔이 가장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휴전 이듬해인 1954년에 나온 이 신문기사 서민들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 시내에 공설 전당포 네 군데를 설치했는데 처음 두 달 동안에만 3천여 명이 몰려 자금이 딸려 전당포가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신문기사대로 앓는 아이와 만삭이 된 아내 앞에서 보통의 가장들이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전당포밖엔 없었습니다. 입학철이면 전당포는 더욱 붐볐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4월에 입학식을 했던 그때 자식들만큼은 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우리네 어머니들은 입학금 마련에 안간힘을 썼지만 시집 올 때 가져온 혼순이 금반지 폐물은 이미 피난 시절 국제시장통 금은행상에게 팔아버린 지 오래여서 4월은 늘 잔인한 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끝내는 피난 시절에도 놓치지 않았던 재산 목록 1호 브라더 미싱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입학금에 모자랄까봐 겨우내 덮던 이불까지 남정네 지게 위에 얹어야 했습니다. 구미진 골목이 끝나는 곳 미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었던 전당포 삶의 애환이 저당 잡혀지던 그 전당포에는 흉흉하고 척박했던 그 시절 모습대로 철문과 철창이 있었고 철창 사이로 미식 머리통을 내밀며 2,000환에다 1,000환만 더 쳐달라고 애걸을 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너무 낡았군 하는 매정한 답변과 도둑 물건이 아니냐는 듯 몸 전체를 훑어보는 싸늘한 눈길뿐이었습니다. 한 달 이자가 6부, 심하게는 1할까지도 받는 고리채였기에 만년필 시계라도 잡혀야 어려운 학창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대학생들은 턱없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니코프의 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때만 해도 넉 달에 불과했던 변제 기간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어서 묵은 빚 갚으려고 세빈 내듯 미싱 티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살림 미천인 짐 자전거도 맡기곤 했지만 전당포 공매 처분 날에는 언제나 찾아가지 못한 물건들이 즐비했습니다. 옷가지가 70%를 넘던 그 공매 물건 중에는 벽시계니 장롱 같은 그런저런 가난의 흔적들이 있었고 요즘 같으면 망신당하기 알맞을 우산에다 놋그릇 심지어 신고 있던 구두까지 버젓이 끼어 있었습니다. 뭐 물건이라면 지금같이 뭐 귀금속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맡기는 것이 그저 의류, 의류가 막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가구, 또 의류 종류 하나 그 침구 이불까지도 싸가지고 와서 나 맡기고 막 그 당시는 젊은층도 사실 실업자들이 아침 먹고 벌레 돈벌이를 하러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벌레를 못 사고 저녁에 갈 때 집에 가면 당장 다른 데 빨리 가지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입고 다니는 옷이라도 잠바닥이라도 갖다 맡기고 싸란 데값이라도 받아가지고 가서 먹고 살고 또 그 이튿날 나서 벌어서 그거 찾아가지고 가고 또 못하면 그 다음에 또 몇 개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뭔가 저당 잡히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려웠던 우리네 가난한 50년대를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몰고 간 것도 골목길을 휘젓고 지나가던 채권 장사의 느릿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채권 삽니다. 고장난 시계 라디오 삽니다. 배고픔과 질병 앞에서 돈 되는 것이면은 무엇이든 내다 팔아야 했기에 저녁 무렵 온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던 제니스 라디오도 갑으로 내려온 벽시계도 한숨 속에 팔려나갔고 얘야 언젠가 이 종이가 큰돈 만들어줄게다 하며 시아버지가 마지막 자랑처럼 여겼던 무슨 무슨 공채들도 채권 장사에 몇 마디 트집 아래 말도 안 되는 값으로 넘겨져야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돈이 됐습니다. 궁색한 살림에 터부사리가 못내 안쓰러웠던 할머니는 찬빗으로 하얗게 센 머리라도 빗어 한 움큼 달비로 지전 몇 입을 보태려 했고 그런 모습은 가발 수출이 한창이던 70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헐벗은 사람들이 웬 세탁소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은 장롱조차 변변하게 갖추지 못한 형편에 세탁소는 한 벌뿐인 양복이니 치마 저고리를 좀 쓸지 않게 간수해주는 장롱 역할을 톡톡이 해냈습니다. 거기다 그런 옷조차 갖추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세탁소에서 몇 푼의 돈을 내고 남이 맡긴 옷을 빌어 입곤 했는데 그런 날은 대개 맞선을 보거나 어렵사리 합격한 직장의 면접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식장 주변에서 세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옷도 쓸만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세탁소 와서 전부 빌려 입고 결혼식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대개 그 주인이 딴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가 그 빌려질 수 없는 거예요. 다 세탁이 돼서 완전히 시작해 놓은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 본인이 하도 딱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신부까지 같이 와서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니까요. 50년대를 어찌어찌 넘겨 60년대 재건의 시대가 됐다지만 전당포는 여전히 성업이어서 추석을 맞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전당포에 긴급 융자를 해야 했고 어떻게든 제사상은 차려보겠다고 옷보따리를 인 아낙네들은 전당포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은행 구경은 참으로 드문 일이어서 웬만한 사람들도 화폐개혁 때나 그 높다는 은행 문턱을 넘어볼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 1962년 6월 10일 전국의 은행 문 앞에는 그렇게 새 돈을 만져보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그나마 국민과 다를 바 없이 가난했던 정부가 투자 재원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새 돈은 한 사람에 500원까지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무조건 예금을 하라는 눈물겨운 조처를 내리는 바람에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더랬습니다. 결국 끝없이 돈이 아쉬웠던 국민들 성화에 그런 강제 예금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지만 100대 1로 바뀐 환에서 다시 10대 1로 바뀐 원까지 새로 바뀐 돈 가치는 천정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앞에 하루하루 떨어져 가뜩이나 빈약한 서민들 호주머니를 더욱 옹색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 저축은 사치스럽고도 어리석은 낱말로 비춰졌습니다. 오늘 장년이 된 사람들이면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토끼장. 중학교 입학금만큼은 내 손으로 만들겠노라고 그때 배움에 목말라 하던 숱한 아이들이
토끼 몇 마리 든 토끼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탈 없이 잘 자라달라고 몇 번씩 빌었었지만 그런 저축조차 언제나 몇 발짝 먼저 달아나는 물가구 앞에서 서러운 눈물로 끝맺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다니는 곳 어디든 좌판을 벌여 빗속에서도 억척스레이 삶을 이어갔던 아낙네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말보다는 일본말 다로모시로 더 많이 통했던 기에 요즘이야 주름살 펴는 개니 동양화 개니 또 주식 개니 해서 개 모으는 행태도 무척이나 달라졌고 개돈조차 은행 온라인으로 붙는다지만은 겨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개는 서민들의 생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목돈이 걸린 일이어서 개돈 타는 날에는 개원들 입안에 침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개주가 도망갔다느니 개원들 중 누군가가 깨진 개 때문에 자살을 했다느니 하는 기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은 은행돈 얻어쓰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그때 인구 200만이던 1960년의 서울에 개 모임만 23만 건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올 만큼 사설 개는 늘어만 갔습니다. 사병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돈을 쓰다니까지 말이 여간한 말에 힘든 게 있거든. 그렇게 이자란 게 막대한 게 나가고 은행 돈이란 거는 뭐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또 은행 저축이 통장 가진 사람이가 막 백에 한이나 있는 거 없거든 그건. 뭐 돈 돌릴 수 있는 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돌리자면 최고 1알이부터 1알이 5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막대한 이자 1알이 5부. 그것을 어떤 사람들 쓰는 거 하면 또 개다구라고 썼어. 이심이 못해서 한나 풀리지 그때 돈 얼마씩 5천원씩 3천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리 구멍가게를 시작했거든. 또 동대문시장 나가거든. 남대문시장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력갱생하자. 자력갱생하자 얼마나 피땀이 나고 흘리겠어. 세월의 흐름은 돈의 흐름도 바꿔놓았습니다. 전당포는 70년대에도 꾸준히 늘어갔지만은 옷가지니 이불을 들고 오는 아낙네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4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보겠다고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시계를 풀어보는 까까머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이제는 아예 그 시계조차도 귀찮아 자동차니 밍크코트쯤 돼야 흥정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전당포를 둘러싸고 작물 시비가 붙던 일도 줄어들었고 기한 안에 찾지 못해 끝내 공매됐던 시계들이 이른바 낙가마 장사 중간 상인들 손에 넘어가 남대문 시장 어디쯤에서 진열되던 풍경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란 말이 낯설지 않게 된 오늘 병원비 때문에 전당포 찾는 사람도 찾기 어렵게 됐고 웬만한 가정이면 갖고 있는 마을금고 통장은 급전 1,200만 원을 융자받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을 주지 않게 됐습니다. 봉급은 의뢰의 통장으로 받는 것인 양 여기게 됐고 신용카드로 물건 사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된 오늘 은행 문턱도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달러만 안고 있으면 돈 번다고 여기던 것이 겨우 몇 년 전 일인데 전쟁 후 7년 동안에만 400%나 올라 화폐 개혁까지 겪으며 태어났던 원화가 계속되는 물가 안정으로 오히려 평가 절상을 하라는 소리가 나오게 됐고 채권 삽니다 하는 채권 장사의 쉰 목소리도 이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끌리듯 한낮의 골목길을 휘돌아가던 그 목소리를 더듬어가면 하루의 양식을 위해 또 다른 가난을 저당 잡히던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보리쌀 한 봉지, 연탄 한 장을 사기 위해 하나뿐인 외투에 이불까지 맡겨야 했던 시절.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서도 후미진 골목길 전당포에 재봉틀을 부려놓고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곳엔 안 올 것이라고 몇 푼 이 밖은 마련 한 것만 기꺼워하던 그때, 우리들 고난의 가계부가 숨쉬고 있던 그때, 그때를 아십니까?